우리가 다수당이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저 이 만행스러운 국정운영을 막아내야 되는 목표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목표고요. 또 하나의 목표는 정치 자체가 나아져야 되잖아요. 지금의 정치가 지금 바람직한 정치냐, 뭐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정말 제대로 지금 챙겨나고 미래비전을 만드는 정치라면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정말 이 양극화된 정치 구조를 어떻게 깰 거냐, 뭐 뭔가 이 양극화된 정치 구조 속에서 사실은 이 양당 모두 안에서의 사실은 이 다원성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있잖아요. 우리 민주당 내에서 당내 민주주의의 얘기도 맨날 나오는 수준이니까. 그러니까 양당이 이렇게 양극단화 됐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냥 다수당이 됐다고 정치가 바뀔 거냐, 이런 어떤 그 문제의식 두 가지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정치가 바뀔까? 그러니까 양극화 돼서 두 당만 남고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거죠. 윤석열 정부의 이 폭정을 저지해야 되는 목표와 진짜 정치 자체를 나아지게 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건데, 사실 우리가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뭔가 이 국정운영에 대한 저지라는 목적은 달성하는지 몰라도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치개혁은 포기하면서 가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두 가지 과제 모두 사실 저희는 선택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.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는 아니다. 그러니까요. 정치 자체의 개혁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사실 우리 이 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또 반윤석열 이 연대도 제대로 탄생시키고 그러면서 이 국정운영에 대한 이 정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도 확실하게 하는 이게 우리의 총선의 어떤 큰 목표가 되어야지, 지금부터 사실 이 정치개혁 자체를 포기하고 가면 사실은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. 우리가 그 와중에 위성정당을 다시 만든다? 그러면 진짜로 전선거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게 아무리 전략적인 고민이 있어도 진짜로 큰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의 바닥을 허무르면 어떤 전략도 무조건 저는 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병립형 회귀에 대한 전략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그냥 아주 기본적인 정치개혁에 대한 가치를 버려버리는 순간 그 다음에 무슨 전략이 가능해요. 무조건 지는 전략만 남는 거지. 그래서 그런 유혹에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.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본질을 바로 세워야 그 안에서 사실은 그 이 뭔가 희망과 이 불빛을 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에너지를 다시 불사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게 꼭 우리 당의 일원들이 아니더라도 그 에너지가 윤석열 정부를 막아내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원칙과 가치를 지도부가 혹시나 훼손하는 할 수 있는 그 요게 절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